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그 말. 커피 한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갔나요? 그대 나와 갔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길. 역사 한잔 할래요. 우철쌤의 역사 카페. 11세기에 들어서 교황 중심의 교회 개혁 운동이 전개됩니다. 교황 레오 9세와 황제 하일리 3세가 연합을 합니다. 이 둘은 성직자 회의를 개최해서 성직자는 혼인하지 않고 성직 매매를 해서도 안 되며 황제는 교황의 지위를 보장하며 로마 교회는 종교 회의를 통해서 추기경들이 교황을 선출하도록 하고 교황을 선출할 때는 귀족 왕 세력이 간섭할 수 없게끔 약속을 합니다. 다음 교황인 알렉산더 2세는 또 다른 교회 개혁을 통해서 교황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전면적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의 대립을 선포합니다. 황제 하일리 4세의 교회 간섭을 금지하라 선언하고요. 주교와 수도 원장은 세속군주의 서임, 임명을 받지 말라 선언하고요. 세속군주에게 서임, 임명된 성직자들은 즉시 해임시킬 것을 조치했고요. 1075년에는 교황 훈령을 발표해서 황제권보다 교황권이 위에 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독일의 왕인 하일리 4세가 황제파 주교에게만 후원을 하겠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독일 내 주교회의를 열어서 황제인 나도 성직자를 임명한 권리가 있다. 교황은 찬탈자이며 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교황을 폐위시켜야 된다 주장합니다. 이로써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일리 4세와 로마 교회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먼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황제 하일리 4세를 파문 및 폐위한다라고 선포합니다. 파문이란 종교계에서 쫓아내겠다라는 거고요. 폐위란 황제관을 빼앗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일 내 제후들은 황제 하일리 4세에게 선포를 합니다. 황제가 교황과 타협하지 않는다면 우리 제후들은 황제를 인정하지 않겠소. 그 황제관 또한 교황이 씌워준 것 아니오. 하지만 황제 하일리 4세는 교황과의 타협을 거절했고요. 이 모습을 본 독일 내 제후들은 교황에게 새 황제를 선출해달라 요청합니다. 이 요청을 들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1076년 아우크스부르크 국회를 열고 이 국회에서 새 황제를 선출하겠다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일리 4세에 불리하게 상황이 흘러가자 1077년 하일리 4세는 교황이 머물고 있는 이탈리아 북부 카노사 성으로 이동합니다. 교황과 만나고자 했지만 만나지 못하였고 대신 카노사 성 밖에서 3일 동안 하일리 4세는 교황에게 사과하고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3일이 되자 교황은 하일리 4세와 만나게 되었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하일리 4세를 용서하겠다하며 교황권 강화를 외쳤습니다. 이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카노사의 굴욕 이후 독일로 돌아간 하일리 4세는 독일 내에 있었던 교황파들을 제거하고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공격해 나갔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교황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요. 하일리 4세의 공격에 의해 결국 로마는 점령당했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하일리 4세를 피해 도망가 노르만 지역으로 갔지만 이내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황은 빈자리가 되었고 이 자리에 황제 쪽 사람인 우르반 2세를 교황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우르반 2세를 통해서 대관식을 진행하여 하일리 4세는 다시 한번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 끝에 황제권이 교황권보다 위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르반 2세도 교황,
크리스트교 쪽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황과 황제 간의 대립 문제를 해결해서 교황권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이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러한 교황들의 노력은 1122년 보름스 협약을 통해서 비로소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교황 칼릭스투스 2세와 황제 하일리 5세가 서로 협약을 맺는데요. 황제는 교황 임명행위를 포기하고 교황은 황제의 서임 임명식 참여를 허락해주며 성직자에게 봉토를 수여할 수 있도록 인정해줍니다. 쉽게 풀이하면 황제가 교황을 임명하는 행위를 포기함으로써 교황으로부터 성직자들을 황제, 왕, 제후들의 봉신으로 삼을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교황 입장에서는 교황을 선출하거나 성직자를 임명하는 서임권에 대해서 보장을 받게 되었고, 대신 성직자들이 봉건제에 속할 수 있게끔 양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속 군주들은 성직자들을 자신의 신하로 둘 수 있게 된 거고, 대신 교황은 황제로부터 교회권을 되찾게 된 거고, 서로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었다. 이러한 교황과 황제 간의 대립의 결과 독일은요, 내부 분열이 발생합니다. 교황파와 황제파로 나뉘게 돼요. 이것이 나중에 교황권이 강해짐에 따라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프랑크 왕국 때서부터 서유럽 지역은 크리스트교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잖아요. 즉, 크리스트교를 사람들이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에 대한 신앙심이 높아질 것이고 점점 교회가 자신의 생활의 전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의 가장 높은 사람인 교황에게 좀 더 마음을 주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돼서는 황제권이 약화되고 교황권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황제 밑에 속해 있던 그 제후들조차 교황이 더 중요하게 되면서 황제가 나중에는 교황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한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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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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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바이바이.